야식 시간대긴 하니까. 이제 일도 좀 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돈 모아서 할 일이랑 잘 살아야죠. 이것도 큰일 났네. 아우, 이 방에 이렇게 더워. 야. 이거 이제 잠이 들었어. 밥 먹어. 밤 늦게까지 직장 생활? 안녕하세요. 할머 김현지라고 합니다. 한 13시간, 15시간. 왜 그래? 왜 저렇게 오래 누워있을까? 아, 하루 종일 누워있대. 아유, 오늘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얼른 나와, 얼른 밥 먹어, 빨리. 얼른. 어, 할머니 화나셨어. 빨리 나와. 타격감 1도 없다. 어디 아픈가? 쟨 자. 그자는 빼짝 말리고 조그맣더니 저렇게. 왜 저렇게 살이 찌나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이. 어휴, 그냥 처자빠자 하고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않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안 간 거지.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가고 그냥 눌어붙은 거지. 눌어붙은 거지. 눌어붙었어. 아, 현실적이지 또. 돈 있어야 얼른 가지. 지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못해. 그걸 내쫓아 어떻게 해. 기가 막히지 뭐. 할머니 밭에가 이러고 올 테니까 설거지도 좀 하고 걸레질도 좀 하고 일어나서 얼른 일을 해. 정말 잡아될 거리 일을. 그래,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돼지가 누워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냥 웃어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어, 이걸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아, 또 해맑은 건가? 일어나자. 일어나자. 곧만 자빠될 거리 일어나. 일어나야죠. 그래도 이불은 개네. 네, 다행입니다. 어, 청소기도 들어. 오, 오. 빨리 하네. 오. 오, 좋아. 10초 만에 10초. 이불 다시 피는 건 아니겠죠? 에? 오 마이 갓. 뭐야? 아, 또 누워요? 일어났다고 또 들어놓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뭐야? 아, 잠이 계속 오나? 아, 이게 무기력증 이게 예전에 한번 있었어. 한번 있었지. 예. 우울증 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너 청소를 했더니 청소했어? 조금 했어요. 저 대답하려고 아까 대충 신용한 거네. 이게 청소인 거야, 이게? 머리카락에 과자 부스러기 그냥 엄청나네. 어우, 이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뱀만한 게 있네, 이런. 저 자빠져만 있지 말고 다시 해, 이거 봐요. 일어나! 그래. 혼내야 할머니 컨셉이.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정신 차리게. 어우, 더러워, 이 머리카락 좀 봐.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지. 빠지면 됐고 치워야지. 맞아. 그러면 뭐 하루에 뭐 여러 번 치워? 아니 100번이라도 치워야지 지저분하면. 그렇지. 애기 키우잖아 애기. 이 과자는 치지 저기다 왜 놔둬 저걸. 치인 게 졌다고요? 평소 청소기 돌리고 했어. 돌리긴 뭘 돌려 우리가 봤는데. 제대로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 긴 게 있고 과자 부지런기가 있어?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지. 빠지면 됐고 치워야지. 네 머리카락 이렇게 방바닥에 흘리려면 머리카락을 뽑던지 지 밀던지 해. 지 밀던지 해. 이게 뭐야 이게? 아, 오늘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할머니가 다 되시네 지금. 네. 왔어? 아니 인사라도 좀 일어나지. 일어나야 돼. 아이고. 애도 지금 엄마한테 관심이 없어. 왜냐면 엄마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엄마는 맨날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야 돼. 아이고. 응? 어? 뭐지? 일어났다. 할머니 나 돈 좀 빌려줘. 할머니 나 돈 좀 빌려줘. 아 뭐야? 아니 일어나서 지금 돈 빌렸다. 돈을 뭐 한 번도 갚지도 않으면서. 야. 근데 할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달래? 근데 할머니는 내가 돈 없다고 그러면 더 주잖아. 그게 그러니까 안 되지 저럴까. 없어. 아 애기 교육비 내야 되는데 좀 모자라. 네가 보러 쓸 궁리를 해 할매 보고 달라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러게 애기... 있을 때 애껴 쓰지. 그럼 혼나야지. 화나시지. 아우 극대노야. 돈 없어? 야 가스비가 30만 원이 나왔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보러 써이지. 애 어린이집 보내고 보러 써. 그래. 아니 일할 타임이 없으니까 그런. 찾아봐야지 그러게. 아 찾아봐도 없다니까. 네가 언제 찾아봤어? 그러니까 애 보내놓고 오전 타임으로 가서 오면 되지. 한 3시까지만, 2시까지만 오고 오면 되지. 그 시간 타임에 할 알바가 없어. 거의 다 저녁이고 새벽이고. 있을 텐데. 아니 한 달에 한 못해도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라도 벌면. 어? 근데 저게 일자리를 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왜? 뭐 때문에? 제가 임신 중기 때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제 화장실 간 사이에 어린애가 애 가져가고 참 고생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근데 모든 자리가 다 그러진 않을 텐데 그때 그거 이후로는 나가기 싫어졌어요? 네, 트라우마가 돼서 사회생활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극복해야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평생 일 안 할 수는 없잖아. 내일부터 매든 나가 보러 네가 알아봐갖고. 아니, 알바 지금 하는 데가 없다니까? 이게 찾아봤어? 찾아봤다니까? 아이고, 형님. 아이고. 기기듯이. 아, 됐어. 짜증나. 짜증내? 그럼 못 짜증내. 몰라. 안 돼. 몰라. 할머니가 무슨 죄야? 할머니한테 왜 저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없죠. 모자를 때면 이제 할머니한테 손을 벌리니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어휴, 이 죽어도 그 언제 거지 내가 그걸 뒷바라지를 해야 돼 내가. 어휴, 안심스러워라. 저 말은 걱정해서 하는 걱정이지, 얘기예요. 걱정. 어떻게 할래?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걱정이신 거예요, 저 말은. 나한테 뭐 도움 되는 건 없고. 내한테 해만 끼치는 거지 뭐.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 아휴. 엄마가 가고 아빠는 아프고 이거 아빠랑 같이 내려온 거야 여기. 내려왔다가 이제 아빠는 이제 세상 뜨고 아파가지고 그렇게 쭉 내가 키우는 거지. 37.
아버지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 아빠 닮았네. 그래갖고 간이 좀 망해갖고.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 아유. 자식 잃은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애들이 불쌍하지. 딴 애들은 엄마 아버지께서 데리고 놀러도 가고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 쟤네는 하나 못했지. 내가 못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걔 손녀 보면은 아들 생각에 더 마음이 안 좋으셨겠다. 아,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치?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말을 살짝 그렇겠다. 저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천명숙이라고 하고요. 현지에 큰엄마예요. 큰집의 아, 큰엄마. 큰어머니시구나. 네. 저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저기 보내면 안 되나? 네, 말이요. 그 거리가 있어서 그랬고 했는데 이제 등원 차가 저희까지 안 돼요. 거리 때문에 와. 거리가 멀어서. 어째 애기 키우느라고 힘들지? 네, 좀 힘들어요. 그런데 현지야. 네. 너 왜 이 좋은 나이에 집에만 있는 거야? 그렇지. 엄마 역할을 해주시네.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생각 안 들어? 젊은데, 진짜.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인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래? 아,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사실은 학창시절 때 따돌림을 이제 부모 없다고 많이 당했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얘 엄마 아빠 없으니까 놀지 마 막 이러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친구 있으면 엄마 아빠 없으니까 놀아주지 마 이러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같이 졸업하면서 중학교로 이제 같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또 놀지 마 계속 놀지 마 쟤랑 놀지 마 막 이러고. 아 너무했다.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폭행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공분이 일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이후로 무서웠어요. 스트레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받았었고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도 막. 안 좋은 소리? 어? 안 좋은 소리가 뭐야? 환청이랑 환각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들리게 되면서 현실 자각도 안 되고 해서 입원을, 첫 입원을 하고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점점. 아, 약을 복용하고 있구나. 세상과의 완전 단절을 택했구나.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네. 오래됐어요, 먹은 지.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어요. 같은 약으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할머니나 작은 아빠, 이렇게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지 그랬어. 할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다 해도 왠지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야, 꼬치장. 응? 야, 양파. 네가 무슨 요리를 해? 오! 오, 웬일이야. 와. 일어났네? 이제 시작이다. 야, 결심했다. 각성했다. 닭볶음탕 해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네가 언제 나 요리 해줘봤어? 아, 김치전도 해주고 뭐
했었잖아. 김치전은 언제 해줘? 해줬어. 할머니 못 믿으시죠? 칭찬해 주셔야죠, 할머니.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은 손주들 안 믿으셔.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것도 있어서 요리를 하게 됐어요. 아, 고추. 이야. 이야, 고추에다가. 진정한 술꾼이시다. 이야, 저거는. 할아버지, 내가 오늘 닭볶음탕 맛있게 해줄게. 아우, 고추가 이렇게 질기냐. 오! 오, 색깔 나왔어. 맛있겠다. 요리도 잘하네. 아니, 닭볶음탕집 하면 되겠는데. 너무 맛있게 잘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자, 맛이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도 먹어. 이야, 너무 보기 좋다. 네.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 이해 안 좋으시니까 감자 푹 익었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 들끓네. 그 음식은 들끓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니까 들끓어고. 아, 들끓으셔. 할아버지 그래도 내가 한 거잖아. 다르지 않아? 뭐 맨날 그 맛이지 뭐. 맨날 그 맨날 맛이지, 그 맛이지 뭐. 맛있게 잘했는데. 맛있어? 다행이네. 아, 맛있어. 오. 맛있는데 약간 싱거워. 왜 음식은 이것도 취향이야. 아니 연세 드시면 좀 짜게 드시거든. 미각이 떨어지니까. 근데 좀 혹평을 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맛있게 잘 드세요. 드셔. 남은 같은 건 끓이는데 이런 거 해주는 건 처음 했지. 좋았지. 속으로 좋으셨, 당연히 좋으셨지, 할머니. 칭찬을 쑥스러워서 이렇게 바로 못하시는 거지. 내가 조금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일자리 뭐 알아봐서 일도 다니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많이 할머니 도와줄게. 그렇지. 실천을 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이제. 할머니 이제 좀 그래. 효도 좀 하자. 할 수 있다. 음식은 달기 오면 묻죠. 하율이가 밝고 활기차고 정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누워만 있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도루치기 나왔습니다.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부지런히 해지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남이 뒤에서 뭐라도 신경도 쓰지 마요. 내 할 일만 하면 돼. 응? 저렇게 하면 되네 또.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설레고 했는데 이제 일도 좀 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돈 모아서 하율이랑 잘 살아야죠. 아유, 잘했다. 그래. 다시 왜 집으로 왔죠? 출근해.
자, 이제 청소 합시다. 그래, 자, 청소하면 되겠다, 지금. 좋아. 좋아. 좋다. 하자. 야! 아니, 아침 또 뭐 했다고 또 누워? 응? 어디 아파요? 약간 무기력증이 있나 왔나 보다. 근데 저도 애들 학교 등원 등교 시키고 나면 저도 바로 누워요. 아니, 저기 지금 그 뭐 어떻게 두둔 해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아빠 쓰레기라도 좀 버리던가. 해야 될 게 사실. 애 너무 많은데 할 게. 잠시. 아, 지금이라도 일어나면 괜찮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귀찮은 것도 있고 한번 누워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야, 미치겠다, 진짜. 여보세요? 응. 바빠? 야, 남친인가? 아니? 누구야? 뭐야? 아니. 응. 물티슈가 없다. 물티슈? 어. 알아서 사, 그러면. 에. 끊어. 에. 물티슈를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물티슈 사달라는 얘기 같은데. 여보세요? 집에 기저귀가 없는데. 근데 어쩌라고요? 아니, 기저귀가 없어. 저희 언니 오빠들한테 조금씩 도움 받고 애기한테 필요한 거를 많이 부탁하는 것 같아요. 기저귀든 물티슈든. 아, 그럼 일을 지금 안 해요? 아니요. 어? 하고 있어. 보죠. 괜찮으신 거죠? 예, 저는 지금 약간 멘붕이었어요. 알았어, 일단 끊어봐. 어. 자, 이제는 뭐 하려고? 배고프잖아. 아이씨, 자리가 바뀌었잖아. 어, 이거 담이야, 미안해. 이거 카바 못 쳐주겠다. 야, 진짜 너무 강하다. 오, 나간다, 나간다. 아, 이제 출근하나? 쓰레기 좀 갖고 나가지. 아, 하나만. 가야지, 엄마 돈 벌어야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1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뭐라고? 12월이면 며칠 안 됐어. 어. 7시까지 있어. 그 전에는 회사 다녔어. 아, 회사 다녔어? 아, 그 전에는? 네. 왜 그만뒀어? 계속 다녀. 이유가 있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왜? 다니던 회사에서? 네. 왜요? 무슨 회사? 거리도 있고. 거리가. 제 일도 아닌데 시키기도 하고. 다 그래, 회사 일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 지. 누구야? 언니랑 오빠 왔나 보다. 누구세요? 왜 왔어? 기적이 없다며, 아까. 기적이 없다며, 아까. 근데? 이 쓰레기들 뭐냐? 버릴 거. 왜 안 버렸는데? 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담이 언니 24살 권율희라고 합니다. 이거 너 먹어. 이거 너 먹으라고 한 거. 추워? 맛있는 거 준 거야. 가족들이 든든하겠다. 복영이는 요즘 어때? 병원 다녀왔어, 오늘. 병원에서 뭐라 하는데?
예상보다 심각해서 놀랐어. 뭐 어른들의 대화를 많이 들려주면은 더 효과는 좋다는데 너가 말을 많이 걸어야지. 엄마가 준 거 막 결자책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책 같은 건 같이 안 읽어줘요? 네. 근데 집에만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축축 처지지. 아,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무기력해지는구나. 우울증 다 나은 거 아니었어? 아, 우울증 있었구나. 아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쵸? 그랬구나. 엄청 밝았어요. 그냥 미소가 없는 모습을 안 보일 정도로. 큰일 겪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항상 웃는 모습만 봤었어요. 어우, 이쁘다. 이뻐, 너무 예쁘게 생겼어. 웃는 상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관계 문제? 그거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이 있었어가지고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괴롭힘당했다고 그랬죠? 주변에선 저를 싫어했으니까 이유도 물어봐. 운동장에서든 복도에서든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애워싸서 욕하는 건 기분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까지 찾아와서 노려보고 가곤 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내가 왜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 생각엔 솔직히 너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걱정돼서. 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센터에 처음 오셨어요? 여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잘했다. 언니가 저와 보경이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받으라고 권유해서 오게 되었어요. 잘했네. 그래, 맞아. 가야 돼.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어떤 힘듦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언제부터 힘들었을까요, 이런 건? 계속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 애들이 저를 그냥 싫어했던 것도 있고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 기간이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학교 때 그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겠다.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엄살을 보면은 우리 다미 씨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고. 의존도? 의존도? 이 수치상 봤을 때는 자율성이 좀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낮아서 결정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의존을 하고 싶어져요. 남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부탁. 물티슈가 없어. 물티슈? 아니 기저귀가 없어. 기저귀? 이렇게 다 의존하는 거죠, 저게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독립심을 오히려 저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혼자 무엇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지. 변하지 않아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 알을 깨고 나오는 거는 본인이어야 된다. 맞는 말씀. 밖에서 깨줄 수가 없어. 그렇죠. 밖에서 깨면 알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 그렇죠. 맞아요. 망가져. 때가 됐을 때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깨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씩씩하게. 그래서 금방 되진 않지만 어쨌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기로 해요. 네. 조금씩은 고쳐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제 스스로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할 것 같아요. 오, 침 시작한다. 아유. 오.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 네. 야, 그 상담 잘 받았네. 저기 계속 가야 돼. 엉망인데. 진짜 뭔가 움직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어, 조금만 치워도 좀 낫다. 왔어. 이게 뭐야 이게? 치우고 있었어요. 아, 저거 씻어야지 저거를. 아유.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뭐해? 좀 치우라고. 버리고 버리고. 응. 아,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이쁜 막내딸. 어렸을 땐 이뻤죠. 와서 이제 엄마라고 앵기면서. 이뻤죠. 막내라서 글쎄 그래도 언니하고는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못 안고 일어서시는구나. 못 앉지. 심하다. 어? 뭐가 심해? 심하지. 이게 뭐냐 이게. 어? 아, 엄마 눈에 이제 저런 게 보이니까 막 내가 치워주고 싶어서. 아, 물티슈로 좀 닦어. 심하다, 심각하다, 심각해.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거든? 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는 안 되는데. 참아, 거기 넘어도 안 돼. 이게 정리해고 사는 거, 이게? 거기는 안 써서 그래. 야, 안 써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쓰레기 좀 버리고. 그 쓰레기 없어. 야, 이게 버릴 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는 자기도 안 괜찮다는 걸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지.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일은? 응? 일은? 회사는? 아르바이트 하는 건 모르시나? 때려쳤지. 때려쳤어. 응? 때려쳤지. 왜? 그냥 지금 편리해. 그 갖고 생활이 돼? 되지. 안 되지. 적자잖아. 여기 있잖아. 그대로 온 것 같아. 계속 상담하고 치료해야지.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거는 네가 노력을 해야지. 네가 우울해갖고 그러면 보경이가 그거 보면은 쟤 스트레스 받아, 쟤도. 쟤 앞에서는 티 안 내지. 그거는 너도 모르게 티가 나는 거야. 그치, 맞아. 엄마 말이 맞아요. 애들은 엄마 감정을 가장 잘 느끼는 애잖아. 맞아. 엄마.
보경이가 아는 거야. 응? 우리 엄마 상태 안 좋다는 거. 저봐, 엄마 걱정하듯이 보잖아. 응?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치료 좀 해라. 네. 다들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 응? 너 네 삶 포기하고 보경이 난다 그랬잖아. 엄마 아직도 가끔 한 번씩 후회돼. 저게 현실이야. 그래도 난다 그래서 결혼식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응, 잘 살으라고. 애 책임감 있게 키우라고. 응? 어깨 무거우라고. 나이는 어려도 어른이 되라고. 만약에 그때 3년 전으로 돌린다 그러면 그때로 돌린다 그러면 그때는 네, 그게 우리 딸 안쓰러워가지고 좀 잘 살길 바랬는데 이렇게 하니 이렇게 사니까 좀 답답하네. 진짜 나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방송을 떠나서 제일 속상해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 너무 속상. 난 미치겠어 진짜. 아유 다미 씨 그러면 더욱더 집안 청소를 좀 해야지. 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아침부터 뭐 했다고 또 누워? 응? 어디 아파요? 근데 이게 아무튼 아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면 속상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싶은 생각 드니까 아 너무 속상하네. 너무 속상해서 왜 저러고 살까. 너무 이쁜 나이인데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 난 지금까지 너무 속상했어 지금까지.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좋아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늦지 않았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져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예쁜 얼굴이고 예쁘게 생긴 22살인데 그래서 달라졌으면 좋겠어. 달라져야 돼. 엄마가 나 때문에 온 게 여러 번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효자인 것도 알고 나가서라도 그래도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너는 보경이 잘났다고 생각해? 후회 안 해? 지금은 잘 크고 있으니까. 유일한 저의 편이 되어주니까 그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이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해야지. 그런 마음 계속 있으면. 그럼 이제 잘 지켜야지 보경이 병 안 나게. 아, 50%는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좀 변해보자. 어? 조금씩.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자. 응.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빨리 치워. 애 옷장 좀 하고. 자, 움직여. 그래, 같이 지금부터. Right now. 하다 보면 돼. 애 여름옷, 겨울옷 구분도 안 해놨지, 너. 이거 버릴 거 따로 담아. 버릴 거. 이거 버려? 응. 왜? 이 옷도 이제 작지? 그냥 추억이 많은데. 버려야 정리가 돼. 나중에 담이 너가 저런 건지 못 볼 거야. 저렇게 깔끔한 거 맛보고. 아 진짜 엄마들은 진짜 똑딱똑딱 진짜 잘 치우시죠? 희한하지.
진짜. 처음부터 잘했을 리는 없었잖아. 진짜. 권보경이 엄청 좋아하겠네, 우리. 응? 우리 보경이. 와. 어우, 야. 새 거네, 거의. 야. 보경이 깼어? 왜 깼어? 너무 더웠지? 엄마가 보일러 어? 너무 틀어놨어, 그치? 우와. 보경이 좋아하는 거 봐. 자기 장난감 이렇게 많은지 몰랐을걸? 그러니까 애들도 깔끔하게. 보니까, 어,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그렇잖아요. TV 안 보여줘도 된다니. 어, 새로운 장난감 생긴 것 같은 기분일 거야. 너 쇼핑하러 왔어? 좀 톤을 좀 높여 보면 안 돼요? 노력이라도. 애들이 만약에 저렇게 저런 상황이 되면,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언니, 손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게 좀 나오거든요. 애 앞에서 약간 톤들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돼야 돼. 애 앞에서는 톤을 조금 맞아, 맞아. 높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이야, 어렵다 오늘. 한마디, 한마디로 보내버린다. 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와, 이걸 두다니. 와. 그래. 이게 시원하다. 어우. 어우. 세방 가. 보경이 어때? 보경이 장난감. 보경이 방 어때? 만들어줘도 되겠다. 그 놀이방. 그리고 애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공부방 필요하잖아요. 응. 안 좋아? 이거. 이거? 그거 좋아? 네.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저거.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어? 할머니한테 봐봐. 짜잔. 이게 정리가 되니까는 아이가 행복하니까 자기도 알았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경아, 엄마한테 이렇게 치워달라 그래 알았지? 알겠어. 알겠어? 순아. 밥 먹자. 야, 빨리 일어나 밥 먹게. 에이씨. 너 안 일어나면 밥 다 갖다 버려버릴 거예요. 야, 내가 아침에 하는 멘트랑 똑같아. 임수야, 밥 먹게. 야! 얼른 와, 빨리 와. 야, 너 지금 안 나와? 엄마 먹는다 그러면. 너 밥 먹지 마, 이제. 씨, 밥 다 버려버릴 거야. 한심했죠, 내 자식이라도. 네, 잠이 많아요. 응, 물론 이제 늦게 자기도 하지만 수연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12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아, 공부. 네, 공인중개사. 어. 아, 오우.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자지, 왜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니? 지금 너 몇 시인 줄 알아? 3시 넘었어. 애기가 얼른 일어나라 가냐. 하나. 애기를 받아야지. 소연아, 애기 좀 안아라고. 애기 좀 안아야. 애기 좀 안아야. 교대로 보면 뭐 화났어, 엄마. 카메라 앞이라 많이 참으셨는데. 그렇지. 응? 이럴까? 아이고, 엄마 힘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자, 엄마랑 좀 놀아주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밥이랑 좀 먹어. 반찬 해놨을게. 응? 집 대학쟁이처럼 머리 어떻게 해? 원래 좀 잘 못 일어나는 편이에요. 네. 왜 늦잠, 왜 잔 거예요? 네,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늦으면 5시, 6시? 6시? 아,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완전 아니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네, 미국에서. 아니, 한 집에서 어떻게 시차가 그렇게 달라. 보자.
엄마랑 놀고 싶어서. 느낌 아니까. 아이고. 아, 이제 생활필통 바꿔야겠네. 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엄마랑 잠깐? 핑계를 또 아예 안 핑계를. 이제 오침 다가오니까 그지? 애기 타이밍이. 안 자기 때문에 엄지를 뒤에 애를 뒤에 엄마. 이거 보통 시즌1에서는 아빠들이 하는 행동인 것들. 봐봐, 놀게 되는데. 얼굴 울렸어. 얼굴 울렸어. 어머니 못. 왜 엄마랑 있는데 그렇게 울어? 야, 아기를 잘 좀 데리고 놀아야지 울리냐? 울리기를.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수 있어? 혁원날 걸으면서. 혁원날까진 아니지 않을까? 한마디도 안 줘? 여기 엄마가 잠깐 데리고 있으려니까 밥 먹어. 배고픈데. 때 되면 먹는 게 밥이야. 때가 없네. 지금 욕 나오는 거죠. 어, 뭐라고 웃으신 거예요? 저희가 방송 삐초리 했습니다. 네. 예, 삐초리. 내 입에서 뭔 소리 나올까 싶어서 그래. 어머니 많이 참으셨네, 카메라가. 우와, 저 띠 엄마 줘. 뭐 못 올라갈게. 으쨔. 딱 너 이제 안 되겠어. 시간 딱 정해놓고 어? 육아도 좀 하고 낮에 잠만 자고 그거 안 되겠어. 내가 낮에 잠을 자? 언제? 아니, 잠을 자가 아니라 잠깐만. 내가 난 잠만 잤어? 우리가 보기엔 잠만 잤는데. 잠만 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전화면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더라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육아를 좀 하라고. 하루 종일 엄마한테 맡겨놓지 말고. 하루 나 뚜껑이 열 때 번 열렸거든 지금. 어? 아, 너 그만 좀 웃어. 그만 좀 웃어. 개빡치게 하지 마. 진짜 화내셨나 봐. 개빡치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치, 저기 너 공부한다고 맨날 저거 켜놓고 너 뭐 하고 있어? 인공듣지. 뭐? 뭐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은 소리 나서 나와보면은 채팅창 뒤지게 막 올라가 멋이 그렇게. 본인 공부가 아닌데. 공부는 옆에 조금만 띄워놓고 주로 채팅이야. 아이고 언제 철드니. 그리고 엄마가 다 해준다고는 했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돈 있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대로 싹싹 긁어 모아서 쓰지 말고 어?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잘못돼서 지금은 이제 회장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가전 제품에 뭐 딱지도 좀 붙어 있고.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야, 이런 상황인지 몰랐네요. 건강이 제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약도 먹고 있고 무릎 수술도 양쪽 다 해놓고 작년에 또 허리 수술도 받았고. 아유, 어머니.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네. 내가 언제까지 얘를 케어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줄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연이를 자꾸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수연이가 이걸 좀 받아들이고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달라졌을까?
나온 거야? 들어간, 아, 나온 거구나. 이 가방이 뭐 저렇게 커요? 왜 안 잡히지? 뭐지? 배달 알바. 아, 가방이 그래서. 저번에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어버이날에 해드린 게 또 없어가지고 뭐 좋은 선물 이런 거는 못 해드려도 그래도 약간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자라는 마음에 알바를 해보려고요. 오, 알바. 네. 약간 지난번 본인 모습 보고 느낀 게 좀 있었나 봐요. 네. 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걸어서 저렇게 배달하는 거야? 아우, 힘들겠는데? 근데 요새 콜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가니까. 어떡하지? 진짜 힘들어. 무작정 걸어야 돼요, 저렇게? 네, 일단 돌아다녀야. 아, 거기서 콜이 이제 걸리는 거야? 네. 한 건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거 알겠죠? 저 얼굴. 어, 잡혔다. 잡혔다. 어. 앉아라,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어서 배달하는 거다? 네, 걸어서. 주로 그 근처에서 하겠네. 네, 그 근처. 여기 있다. 요새 문 앞에 놓고 그냥 가죠? 네. 한번 배달해주면 한 2,000원에서 2,500원? 네, 2,000원 정도. 2,000원? 네, 사이. 그 이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 편이에요, 수소네. 아, 또 잡혔다. 어, 바로 1위? 어, 이제 막 잡히네. 좀 잡히네, 그래도. 다행이다. 야식 시간대이긴 하니까. 안녕하세요. 어, 여기다. 열 거는 3만 원이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 알람 소리가 나요. 예. 어? 몇 시 아침? 웬일이야, 아침에? 웬일이야? 8시네. 너무 일찍 일어났네. 거의 밤새지 않았어? 보통 잘 시간인데, 저 시간에. 야, 저번 주랑 완전 다른데, 지금? 오, 각성했어. 오, 완전 달라졌어. 오. 나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알바 가나? 중요 약속이 놀러 가는 건 아니겠죠? 뭐지? 어디야? 마트네? 마트인데? 마트? 네? 아무래도 이제 실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에 비해 많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요리가 가장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아, 요리를 어, 사서 해드리는 걸로. 감동이야. 아, 왠지 맛있게 될 것 같아. 그러게. 원래 처음 하면은 이상한 그런 게 있어. 나도 모르는 장풍이 나가. 처음 하면 알면 알수록 어렵거든, 요리가. 어, 괜찮아 보이네. 어, 약간 느낌 있어, 지금.
야, 이게 저 엄마가 요리 잘하시죠? 네. 그러면 이 먹어본 이게 있기 때문에 요리 잘할 것 같아. 오! 오! 야. 웬일이야? 엄마야? 근데 고추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잘했네. 아니, 비벼 먹긴 딱 좋은 것 같아. 잘했다. 응. 맛있어, 진짜. 좋아, 좋아. 고맙다. 엄마는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잘 드세요. 아들아, 아들아. 아, 얘 너무 귀여워. 과자 하나 줄 걸 그랬나? 야, 너 근데 이거 고기랑 낙지랑 뭘로 샀어? 고기는 좀 싸. 수입이니, 설마?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알바를 좀 했지. 아, 진짜? 뭔 알바? 야, 산책하면서 돈 좀 벌었어. 대단한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지갑 안 먹으면 또 잘 하더라고요, 음식도. 맨날 뭐라고만 했는데 그래도 나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만감이 교차를 하네요. 참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싱겁구만. 아까 아버지 표정이 싱겁게 먹어, 그냥. 알았어, 알겠어. 먹어. 작아 먹으면 안 좋아. 알았어. 어디까? 맛있어. 어디까? 여기도 먹고 싶네. 자주 먹게. 노력은 해볼게. 같이 어버이의 입장으로. 어머니 표정이. 바꿨다. 언제나 항상 늘. 미안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한테. 크게는 아니어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지율이한테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줄 순 없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밀리진 않게 해주고 싶고 숨어 다니거나 상처받게는 안 하고 싶어요, 지율이한테.